기출 변형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기본 작업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고급 필터 문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교재를 참조하시고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파일을 불러오신 다음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건은 A30부터 31 영역에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데이터는 A35. 부터 어,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A30셀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고급 필터를 작성하겠다라고 하시면 먼저 조건을 작성하는데 조건을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할 거라서 필드명을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조건은 문제에서 직급이 과장인 사람들 중에서 연봉이 2000에서 2000, 2000 이상, 2005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 사실은 세 가지 조건이죠. 이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라고 엔 n d 함수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조건은 직급이 입력된 첫 번째 데이터, C4세를 선택하시고요. 그 값이 같습니까? 직급 과장과 같습니까? 심표. 다음 두 번째, 음, 연봉의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시고요. 그 값이 20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입력합니다. 2000만원에 해당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입력하시고요. 다시,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 사세를 선택하시고요.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작거나 같다. 250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조건 입력이 다 되셨다면 가로 한번 누르셔서 조건을 닫아 주시고요. 그다음 이 조건에 만족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성명과 연봉과 입사일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필요한 성명, 연봉, 입사일 세개 필드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눌러서요. A35 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컨트롤 V 누르셔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직접 입력하시는 것보다는 필드명을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게 나으시고요. 그다음 음, 이제 조건도 작성하셨고 추출할 필드도 작성해 놓으셨다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A3부터 F28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A30과 A31 영역에 입력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에 오셔서 A35부터 C35를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급 필터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에서 작성하실 거고요. 부서가 기획팀이면서 근무 시간 20을 초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니까 n d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 근무 기간을 구하기 위해서 음, 이열과 투데이 함수를 통해 가지고 올해 연도에서 입사, 연, 입사 연도를 뺀 값을 어, 근무 기간을 구할 거고요. 그 값이 20보다 큽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어,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제목을 빼시고요. 첫 번째 데이터부터 a4부터 f28 음, 영역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는 홈 탭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 수식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등호 입력하시고요. 문제에서 "뭐뭐이면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엔드 함수가 필요했죠. 엔드 가로 열고요. 첫 번째 조건이 부서가 기획팀이면서. 부서의첫 번째 데이터 셀을 선택하되, 조건부서식에서는요, 첫 번째 셀을 선택하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B4, B5, B6, B열에 있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지면서 비교하겠습니다. F4를 한번, 두번 눌러서 B열만 고정시켜 주시고, 그 값이 같습니까? 라고 비, 어, 조건을 작성합니다. 기획팀이라는 조건을 입력하시고요. 기획팀과 같습니까? 심표. 그다음 근무 기간을 구하실 건데 근무 기간은 문제의 계산식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열 함수를 통해서 연도를 구하는데 오늘 날짜의 연도를 구하겠습니다. today 가로 열고 닫고 이열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마이너스 이열 함수 입력하신 다음에 입사 일자의 연도를 근데 입사 일자의 연도를 추출하기 위해서 f4 셀을 클릭했는데요. 달라가 어, 곧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F열에 있고요.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F4키를 한 번, 두번 눌러서 열만 고정하시고요. 그 값이요. 20을 초과합니까? 크다 20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으시면, 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라는, 어,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이 데이터,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문제 봤더니 조건에 만족하면 굵은 기울인꼴 글꼴 색깔을 파랑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은 기울인꼴에 글꼴 색깔을 파랑색으로 하겠습니다. 꼭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에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서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 이 결과는 여러분이 실습하는 날짜, 연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결과가 오제 어, 거랑 달라요. 그거는 이제 연도, 실습하는 연도에 따라서 조금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라고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세 번째. 음,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를 이용해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클릭하시고요. 페이지 레이아웃 작업을 하실 건데 첫 번째. 어, 페이지 레이아웃 탭을, 탭을 클릭하셔서 페이지 설정에 옵션을 클릭합니다.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저, 가로만 가로만 정 가운데 인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만 이란 조건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백탭에 오셔서 우리는 가로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맵페이지 하단 오른쪽 구요 하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단 오른쪽이니까 머리글 바닥글에 바닥글 편집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다가 오늘 날짜 달력 한번 클릭하시고요. 근데 음 출력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앞에 출력일이 필요하네요. 그러면 앞에다가 출력일 쓰시고요. 그 다음에 날짜 클릭하셨고요. 끝에 가서 심표, 맨 끝에 가서 심표, 한칸 띄어서 출력시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출력시간에 현재 시간을 클릭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어, 출력일과 출력시간 형식을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과 같이 작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인쇄 영역이, 어, A3부터 F2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인쇄 영역에 오셔서, 네, 저희가, 네, 문제가 화면에 보여서, F, 문, 어, A3부터 문제 화면이 가려져갔고요. A3부터 F28 영역까지 선택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다시 빨간색 돌아오시면 돼요. 그다음 용지 여백을 좁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백 탭에서 직접 값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일단 확인 한번 누를게요. 어, 좁게라고 되어 있으면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여백에 가시면 좁게라고 있고요. 좁게 보시면 1.91뭐 이렇게 여백의 왼쪽 그다음에 위쪽 아래쪽 왼쪽 아래 어, 왼쪽 오른쪽에 대한 어, 여백의 수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에 대한 작업까지 하셨는데요. 우리는 음, 파일에 가셔서 인쇄를 클릭하셔서요 작성한 내용을 어, 아래쪽에 출력일, 출력시간, 그다음에 가로의 가운데에 다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 작업, 세 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교재, 교재 문제를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제가 문제 화면을 살짝 띄우, 어, 띄워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죠. 첫 번째 계산 문제,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 배열 수식 문제도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요. 첫 번째 문제에서는, 음, 표 2를 참조해서 표1 영역에다가 순위에 따른 분류별 판매 부수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커서를 B3에 갖다 놓으시고요. B3에 갖다 놓으신 다음, 분류별, 분류별 순위에 1, 1등, 2등, 3등에 해당한 어, 판매 부수를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시된 함수는 LARGE와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LARGE 함수 입력할게요. 몇 번째 큰 값, 첫 번째 큰 값, 두 번째 큰 값, 세 번째 큰 값이라고 이따가 지정하실 건데 조건이 있습니다. 분류에 가서 첫 번째 IF, 그다음 분류에 가서 분류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요 B 이 셀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요. 어, 비이 셀은 수식을 복사할도요 B 셀, C 셀, D 이 셀, E 셀을 참조할 겁니다. 이 행을 참조한다는 거죠. F4, F4 눌러서 이 행을 고정시켜 주시고요. 신표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판매 부수에 해당된 분류에 해당한 판매 부수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십니다. 그러면 if에 대한 가를 닫고요. 신표 이제 해당된 문학에 해당한 판매 부수 해당한 다, 자료를 가져오겠죠. 그 가져온 데이터를 갖 중에서 1등입니까? 라고요. A3을 비교할 건데요. 1, 1이라는 숫자가 입력되어 있어요. 위는 셀 서식을 이용해서 지정이 된 거고요. A3, A4, A5. 그렇다면 A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라고 F4, F4, F4 눌러서 A열을 고정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 어, 라지에 대한 함수 가로 닫고요. 문제에서 배열 수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Ctrl-Shift-Enter 누르시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분류별 1등, 2등, 3등에 해당한 값을 찾아다가, 판매부수의 값을 찾아다가 이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이제 시, B34에다가 도서명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34세를 선택하시고요. 어, 표 2에서 판매 부수가 가장 많은 책의 도서명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판매 부수가 가장 많은 도서 이름을 찾아다가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서를 이제 B34에 갖다 놓으시고요.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도서 이름, 도서명을 가져올 겁니다. 도서명의 데이터 A10부터 A30까지 선택하고 심표. 그다음 몇 번째 행에 있다. 열은 하나니까 열은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행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어 최대값의 위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 쓰실 거고요. 매치는 상대적인 위치를 구하는데 어떤 값의 상대적인 위치냐면 판매 부수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고요. 심표 맥스를 통해서 최대값을 구했어요. 그 값을 다시 한번 찾기 위해서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시면 매, 매치에 대한 가로가 닫혔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어, 문제에서 판매 부수가 가장 큰 값은 시크릿 어, 도서입니다. 라고 값이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네, 만약에 범위를, 인덱스 함수의 범위를 A열만 지정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용을 살짝 수정을 해서 A열만 지정하지 않고요.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왔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A10부터 E30까지 가지고 왔다면, 어, 행의 위치는 매치 통해서 구했고요 맨 마지막에 가셔서 열의 위치는 첫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라고 1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굳이 열의 위치는 지정하지 않고 열 하나만 가져오겠습니다 하시면 a10부터 a30만 선택하시고 마지막에 넣는 1은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겠는데요 어표표 표 3을 참조하여 업체 명별 총수출액을 어. I17부터 I20 영역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썸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라고 작성을 하는데요. 는 썸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에서 가로 엽니다. 업체명은요, 위쪽에 표 3을 참조할 겁니다. 표 3의 업체명의 데이터를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H17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실 거고요. 가로 닫고요.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다면, 가로, 네, 벽 곱하기. 우리는 수출액에 대한 음,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수트랙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썸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Ctrl-Shift-Enter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네, 조건에 만족한 S전자, L전자 해당된 데이터에 어, 수트랙의 합계를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이제 기어 계산 작업 다시 2번 시트에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문제에서 어 서울에서 출발하여 주행 거리가 가장 짧은 도착지까지의 통행료를 구하여 D35 셀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35 셀에 가서 어 출발 서울에서 출발하여 주행 거리가 가장 짧은 그럼 주행 거리가 가장 짧은 값을 구하도록 할까요? 는민 함수를 통해서 주행 거리가 주행 거리에 가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하겠습니다라고 범위 정하고 엔터. 그러면 주행 거리가 가장 어, 짧은 거리는 17, 17km입니다. 라고 구해졌고요. 이 값을 가지고요. 어, 실제 통행료를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실 건데요. 이제 어,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음, vlookup 함수 이용하셔서요. 조금 전에 구한 값을, 심표. 조금 전에 구한 값이 첫 번째 열이 될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하셔야 돼요. C 열부터 D 열까지 필요한 범위 선택하시고, 수식을 복사할 거라면 F4가 꼭 되셔야 되지만, 지금은 값을 한 번만 구하기 때문에 F4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심표. 그 다음. 어, 몇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냐면 조금 전에 범위 지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열에서 찾고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0 또는 false라고 입력하시고요. VLOOKUP에 대한 칼을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네, 1700원입니다. 라고 값을 찾아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섯 번째 문제는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시거나 Alt 누른 상태에서 F11 누르셔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를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 제시되어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 public function T-I-O-N, 이름은 F-N 합격이라고 입력하시고, 입력받는 입력 값은 필기 시험, 개별 면접, 집단 면접이라고 입력하는데, 오타가 없이 입력하셔야 엔드 펑션이 생기고요. 문제에서요, 세개 인수의 값을 입력받아가지고요, 어, 합격 여부는 필기시험과 면접 점수가 모두 8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인데, 여기서 면접 점수는 입력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별 면접과 집단 면접의 평균 점수를 이용해서 어,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면접 점수부터 구한 다음에 입후금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점수는 평균값을 구해서 어,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평균을 구할 때, 음, 에버레지어 함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직접 개별 면접 더하기, 집단 면접 입력받는 값을 가지고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평균 값을 구할 수 있고요. if, 만약에요. 어, 필기시험이 문제에서 80점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다. 80, 그리고, 위에서 구한 면접 점수가 그거나 같다 80이라면, then, 저희는 FN 합격에다가 문제에서 합격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FN 합격에다가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if 구문을 닫겠습니다.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음, 사용자 정의 함수 다 작성이 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J4에 갖다 놓으시고, FX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신 다음에, 어, 함수 FN 합격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필기, 시험, 개별, 면접, 집단, 면접 선택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기본 작업과 계산 작업을 살펴보셨습니다. 분석 작업과 기타 작업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3번 분석 작업에 음, 첫 번째 문제가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데이터 가족을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실 건데요. 어,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위치가요, 음, C2셀의 지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C4셀의 일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피버 테이블이 시작할 위치는 C4셀이 되고요. 실제 데이터의 시작 위치가 피버 테이블의 시작 위치입니다. 위쪽에 필터는 어, 시작 위치로 하지 않고요. 어, 가로, 세로 교차하는 값이 표시된 데이터 영역을 시작 위치로 잡으시고, C4셀을 클릭하시고,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피벗탭을 작성하는데 ACC DB라고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 탭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고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놓으셨던 위치고요. 시험 장소에서는 C 드라이브 안에 OA 폴더에 가시면 예제 파일을 선택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매출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안쪽에 지점별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지점 필드가 필터에 있습니다. 일자 필드가 행에 있습니다. 그 다음 품목도 행에 있고요. 그 다음 개수와 매출에 어, 다 필요한데요. 다 가져오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어, 다섯, 해당된 필드를 다 선택하셨다면,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필터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다음, 순서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다음, 마침을 누르신 다음, 저희는 피벗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C4세를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화면에 피벗테이블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지점이 필터에 있고요. 일자가 행에 있고요. 그다음 품목도 행에 있습니다. 일자 아래쪽에 넣으시면 돼요. 그다음 일자별 품목별 개수의 합계, 매출의 합계를 값에다가 개수와 어 매출의 합 매출을 값에다가 드래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음 문제에서 네,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 레이아,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셔서 드래그 하신 거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 데이터 피벗 테이블 안쪽에 하나 클릭하시고,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을 선택하시고, 일자를 가지고 그룹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월이나 이렇게 하나의 셀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선택한 다음, 현재 그룹이 1과 월로 그룹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제시된 내용은 음, 1단위로 그룹이 작성이 되어 있어요. 서이 20, 2022년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라고 하면요. 음, 25일부터 31일까지면 7일 간격입니다. 7일 간격으로 표시하겠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7일. 마찬가지 7일 간격이죠. 7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화면과 같이, 음, 일자를 7일, 7일 간격으로 그룹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분합과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는 표시하지 않는다. 부분합은 가셔서 표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부분합 표시 안함 선택하시고요. 그다음 어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도 표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분석 탭에 가셔서 표시에 가셔서 플러스 마이너스 단축 클릭을 한번 하셔서 해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품목을 기준으로 내림차 순 정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을 선택하시고요. D4세를 선택하신 다음에 내림차 순 정렬하겠다. 클릭하셔서요. 내림, 텍스트 내림차 순 정렬 클릭합니다. 네, 그 다음. D4셀 내림 차순 정렬까지 되셨고요. 다음은 개수와 매출의 표시 형식을 숫자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합계 개수에서 더블 클릭. 아래쪽에 1803이라는 값이요. 문제에서 천 단위 구분 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표시 형식을 클릭하시고 숫자, 천 단위 구분 기호 표시하겠다. 확인, 확인. 같은 방법으로 학계 매출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를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확인 버튼 눌러서 천 단위 구분 기호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안쪽에 클릭하셔서 디자인 탭에 가셔서 스타일을 보통의 14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에 가서 14를 선택하시고요. 클릭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8월에 첫째 주 led 8월에 첫째 주면 8월 1일부터 7일까지 해당된 데이터에 led 매출 자료를 그럼 led 해당한 데이터는 e9와 그 다음에 ef9가 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e9셀에서 문제에서 어, led 매출 자료를 별도의 시트로 생성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음이 구셀에서 더블클릭하시면 해당된 음, 8월 첫째 주에 LED에 대한 정보를 별도의 시트로 추출하실 수가 있고요. 만나 한번 화면을 좀 크게 쓸때 네, 이렇게 추출이 되고요. 이 시트 이름을 더블클릭하셔서 8월 1주LED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고요 분석 작업 1번 시트 오른쪽에 위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위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트명을 선택하신 다음 드래그하셔서요 분석 작업 다시 1시트 오른쪽에다가 마우스 드래그하셔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 피벗 테이블 문제를 살펴보셨고 다음 두 번째 데이터 어, 유효성 검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요. 문제에서 B3부터 B27까지 선택하시고요. 다시 B3부터 B27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는요. 그린, 레드, 블루, 실버, 핑크만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록의 아래쪽에 원본에 오셔서요. 문제 에 나와 있는 그린, 신표 그다음에 레드 심표, 블루 심표, 실버 심표, 핑크 입력합니다. 그다음 설명 메시지 오셔서요. 설명 메시지 오셔서 음, 그림과 같이 설명 메시지를 표시하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음, 등급 목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설명 메시지에다가는 아까 입력한 거 그린, 레드, 블루, 실버, 핑크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오류 메시지를 클릭하시면 X자로 되어 있으니까 중지가 맞고요. 어, 메시지 상자의 제목을 타이틀을 등, 오, 등급 오류라고 입력하시고 오류 메시지는 등급 목록에 없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입일을 가지고 필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 클릭하신 다음 이이 어, 셀의 목록 단추를 클릭하셔서 2000년 1월 1일 이후면서 그러면 날짜 필터의 사용자 지정 필터를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입력한 이후입니까라고 2000년 빼기 1, 빼기 1, 이후이면서 뭐뭐이면서, 그리고 아래쪽에 조건으로 오는데 어, 2020, 2020년 12월 30일 이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전을 선택하시고 2020-12-31이라고 날짜를 넣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 음,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날짜, 가입일이 2000년부터 2020년 내용에 해당한 내용만 어, 추출할 수 있도록 어, 사용자 지정 필터를 이용해서 조건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 음, 분석 작업의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살펴보셨고, 두 번째 데이터 유효성 검사 문제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음, 차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에서는 다섯 문항의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네, 그 다음, 첫 번째는 그러니까 기타 작업 다시 1번에 가서 차트 종류 바꾸시고 보조축 표시하고, 그 다음, 다섯 문항의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문항의 서식 작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인터넷 이용률 음, 현재 선택하려고 했더니요 막대가 선택이 잘 되지 않네요. 이럴 때는요, 물론 선택하는 방법은 있어요. 차트 도구에 가셔서 위쪽에 서식 탭을 클릭하시면 차트 영역이라고 나오고요. 여기서 인터넷 이용률을 선택하시면 아래쪽에 뭔가가 선택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 어렵게 차트 꼭 선택을 해야 되나요? 이 버전업이 되면서 선택하지 않고 그냥 차트 종류 변경에 오셔가지고요. 오신 다음 콤보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인터넷 이용률을 선택하시고 인터넷 이용률에 대해서는 표시기는 꺾은 선형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잠시 잠깐만 취소 한번 눌러 볼게요. 다 막대형이잖아요. 인터넷 이용률을 선택하고 차트 종류 변경을 아 보겠습니다. 인터넷 이용률 선택하고 디자인의 차트 종류 변경 네, 이렇게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에 와서 콤보를 선택을 하니까 어 인터넷 가입자 수가 꺾은선형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음 꺾은선형 바뀌어 있으니까 물론 새로 문군 새로 막대형으로 바꿔 주시면 되긴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좀더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서식 탭에 오셔서요. 그다음 인터넷 이용률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어려우시면, 디자인 탭에 오셔서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 인터넷 이용률에 대해서는요, 표시기는 꺾은 선형을 바꾸라겠어요. 표시기는 꺾은 선형, 그 다음 보조축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보조축을 선택 한번 해주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이용률을 표시기는 꺾은 선형을 바꾸시고, 그 다음 보조축. 다음은, 어, 보조 축에 대한 눈금 단위를 설정, 수정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보조 세로 값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에 최소값을 66이라고 입력하시고, 최대값을 80이라고 입력하시고, 주단위를 2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차트하고 각 축의 제목과 텍스트 방향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제목 한번 클릭하고요. 왼쪽에축 어 제목에 가서 기본 가로도 있네, 연도가 있네요. 그다음 왼쪽에 기본 세로 인원 이용률 보조 세로 보조 세로까지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세 개의 축 제목을 표시해 놓으시고 이제는 내용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인터넷 통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통계 입력하시고, 그 다음 아래쪽에 축제목을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왼쪽에 축제목을 선택하시고요. 인원이라고 입력합니다. 오른쪽에 축제목, 보조세로 축제목을 선택하시고, 이용률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어, 세로축에 대한 그 텍스트 방향을 수정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축 제목 서식에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조 세로 값축을 선택하고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하겠습니다라고 수정해 주시고요. 범례 위치를 위쪽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택하시고요. 차트 요소에서 범례를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테두리 색을, 테두리 색을 실선의 검정색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례를 음,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범례 서식에 오셔가지고 채우기 및 선에 가시면 테두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두리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음, 색을 테두리 테두리에 오셔서 색을, 검정색을 선택합니다. 네, 실선, 실선에 검정색. 실선 선택하시고, 검정색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차트 영역은 둥근 모서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테두리에서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테두리에서 둥근 모서리 글꼴 크기를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 크기를 1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섯 문항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네, 그 다음 어, 두 번째 기타 작업 다시 2번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는 서식 매크로, 두 번째는 해계 매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크로를 기록한 다음에 연결할 도형은 직사각형인데요. 직사각형을 먼저 그리셔도 되고, 매크로를 기록하신 다음에 직사각형에 연결하셔도 돼요. 먼저 매크로를 기록하신다라고 하시면 비어있는 셀 선택하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에 가셔서 첫 번째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E5부터 E21을 선택하시고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오른쪽에 형식에 오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과 글자 색깔을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어, 파랑색이라고 조건에 나와 있어요. 파랑을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대괄호 묶어서 셀 값이 500만 원 이상이면 5 0만원 이상 그거나 같다. 500만원에 해당한 숫자 0을 하나 둘셋 하나 둘셋총 6개를 입력해 주시고 조건에 대한 가로 닫고요. 천단이 구분기호를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샵컴마 샵샵샵 또는 샵컴마 샵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특별히 0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면 샵컴마 샵샵샵을 하셔도 되고 샵컴마 샵샵 0을 하셔도 되고 둘다 맞습니다. 세미콜론. 그 다음, 셀값이 100만원 미만이면 빨간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색깔은 빨강을 먼저 입력하시고 조건은 미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작다 100만원 입력합니다.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면 천단위 구분교로 표시하시오. 샵컴마, 샵샵샵, 또 샵컴마, 샵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 심표, 세미콜론.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천단위 구분교로 표시하세요. 샵, 샵, 컴마,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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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또는 샵, 컴마,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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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럼 조건에 따라서 글자 색깔이 좀 다르게 표시가 되네요. 이제 이미셀 하나를 선택하고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매크로 기록을 다 하셨다면 우리는 음,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어, 사각형의 첫 번째 에 있는 직사각형을 선택하시고 위치가 P1부터 어 C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드래그하실 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B1부터 C2까지 드래그하시고 바로 텍스트를 직사, 어,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다음 직사각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서식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시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어 비어있는 셀 선택하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네, 그리고 이름을 회계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2, 5부터 20, 21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표시 형식에서요. 우리는 회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호가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호 없음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그다음 이 m s l 선택하고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기록 다 하셨다면 이제 직사각형에 음, 연결하겠습니다. 삽입에 도형에 가셔서 직사각형 선택하시고요. 위치가 t1부터 e 2까지 되어 있습니다. 알트 키를 눌러서 t1부터 t2 영역에 드래그하시고 텍스트를 해결하고 입력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조금 전에 기록해 놓으셨던 매크로 선택하시고 확인. 클릭, 클릭했을 때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작업 2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작업 3번에는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문제이고요. 프로시저 작성하기 위해서 시트를 기타작업 3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에 매출 입력 버튼 누르면 폼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 개발도구의 디자인 모드 매출 입력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그 다음에 폼의 이름은 매출 입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쇼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폼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개체 폼을 선택하시고 매출 입력을 선택한 다음 코드보기 누르셔서요. 어... lst 품목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로우 소스 연결할 데이터는 H5부터 K14 영역을 연결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하시고요. HI 우리 엑셀 화면에 H부터 가볼게요. HIJK 네개 열을 연결하네요. 4개 열을 연결한다면 여기다가 연결한 열의 개수가 4라, 4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혹시나 매출 입력에 목록 산, 상자를 선택했더니 왼쪽에 속성에 왔을 때 컬럼 카운트가 4라고 되어 있으면 어, 생략하셔도 돼요. 한다고, 어, 저 생략 안 하고 쓰겠습니다. 네, 쓰셔도 돼요. 여기다가 아까 연결하셨던 아래쪽에다가 LST 품목에 연결된 컬럼 카운트는 c 5 컬럼 카운트는 4입니다. 라고 쓰셔도 되고요. 사실 여기서는 생략도 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속성에 미리 어, 열의 개수가 4개라고 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되고 입력하셔도 돼요. 다음 두 번째 음, 폼에서 수량을 입력하는 스피인 단추가 있는데요. 스피인 버튼을 누르면 증감된 숫자가 수량, txt, 여기 바로 왼쪽에 있는 판매 수량에다가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거는 spn 수량, 스피인 단추, 스피인 버튼을 말하는 거고요. 더블 클릭 한번 하시면, 어, 스피인 수량 체인지라고 되어 있고요. txt, 판매 수량에다가 지금 스피 n 수량에 있는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점 밸류라고 하셔도 되고요. 또는 스피 n 수량 곱하기 1을 하셔도 돼요. 밸류라고 하셔도 되고 스피 n 수량 곱하기 1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 음 매출 입력 포에 등록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할 그러니까 클 등록 버튼을 누르면 어 엑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입력에서 등록을 클릭하면 상품 LST 목록 상자에서 선택한 내용들이 Excel 어, 시트에 입력을 할 건데요. 음, 문제에서는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리스트 인덱스 속성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컬럼을 사용하신 게좀더 편하긴 하는데요. 문제에서 리스트 소, 인덱스 속성을 사용하라고 할 때는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 일단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기준을 B5셀로 잡을게요. B5셀로부터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하면, 어, 세개 정도가 구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8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니까 더하기 5를 하시면 우리는 실제 8번째 행부터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셀로부터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한 다음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와 새롭게 입력할 행을 도해주시는 작업이 필요한데 더하기 5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리스트 인덱스 속성은 뭐냐면 잠깐 디자인 모드를 끝내고 클릭하면 폼이 나왔어요. 어,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네요. 음, 다시 한 번,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코드 보기에 가셔서, 아, <laughs> 폼의 초기화 작업에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유저 폼을 클릭했을 때 라고 되어 있었네요. 잠깐 잘라내기, 유저 폼의 초기화 작업, 이니셜 라이즈 안에다가 작성해야 되는데, 그냥 유저 폼을 클릭했을 때 안에다가 작성해 놨기 때문에, 폼, 띄웠을 때어 데이터가 연결돼서 표시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중간중간 이런 불필요한 부분 프로시저는 지우셔도 돼요. 물론 남겨놓으셔도 상관은 없으시고요. 오른쪽 닫기. 그 다음 클릭하면 이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음 매출 입력 폼에서 리스트 인덱스의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택하면요. 리스트 인덱스 속성의 값이 0이에요. 0의 값이 반환이 되고요. 그러면 행의 리스트 인덱스 행의 위치가 0인데 상품 코드란 데이터는 쭉 가보시면 다섯 번째 행에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다가 더하기 5를 하면 5행의 상품 코드 구분 상품명 단가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올 수 있고요. 만약에 제가 식품 시금치를 선택했다 하시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서 반환된 값은 1이에요. 위에가 0, 두 번째가 1이니까 1에다가 5를 더하면 여섯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콩나물을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서 반환된 값은 2입니다. 2라고 하면 더하기 5를 했을 때 7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상품 코드, 구분, 상품명, 단가. 이 데이터는요. 가져다가 B, C, D에다가 일단은 가져올 건데요. hr의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a부터 세는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가 hr 상품코드 아홉 번째가 구분 열 번째가 상품명에 해당한 데이터입니다. 라고 가져오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비주얼 베이직에 오셔서 우리 음, 클�, 등록 버튼을 클릭했을 때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 i라는 변수를 쓸 거고요. range 기준 셀을 B5셀을 기준으로 커런트 리전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하겠습니다. 그다음 연결되지 않은 행4 개랑 하나를 더해서 5행 새롭게 입력할 행을 더해서 5가 되고요. I로라는 변수는 리스트 목록 상자에 선택한 값을 기억할 건데요. LST 품목에서 리스트 인덱스 문제에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리스트 인덱스를 통해서 구해진 값은 0인데 첫 번째 데이터가 5행에 있더라라고 더하기 5를 한 거고요. 그다음부터 셀즈 아이마2 비열에다가는요. 셀즈 아이로에서 기억한 행의 위치와 여덟 번째 있는 값을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셀즈 아이마 3에다가는요. 아홉 번째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입력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열에다가 D 열에다가는요, 음, 아까 선택한 목록 목록 상자의 행에열 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입력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하시고 그 다음 음, 단가도 있죠. 단가도 어, 상품 코드 구분 그다음에 상품명 그다음에 단가. 잠시 볼게요. 단가는 상품 코드, 구분, 상품명, 그다음에 수량을 입력받네요. 수량을 입력받기 위해서 수량은 셀즈 i, o는 폼에서 txt 판매 수량에서 입력한 값을 넣겠습니다. 셀즈 i 6에다가는 단가 곱하기 수량을 하겠습니다라고 수량은 셀즈 i,5에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단가는 셀즈 i i로, 11번째에서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 보신 다음에 음또 수정하도록 할게요. 클릭 한번 하셨을 때 제가 어 시금치를 가져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 수량 뭐두 개, 세개 정도 했고요. 등록을 클릭하면 내가 선택한 시금치의 상품 코드와 그 다음에 구분과 상품명 내가 입력한 수량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시금치 3,500원을 곱한 값 1,500원이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료 단추 누르시면 이제 폼이 닫히는데요. 문제에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사용하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 선, 목록 단추에서 몇 번째 선택하고 그다음에 열의 위치 세는 작업하지 않고요 쉽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가셔서 어, 이 i로라는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어, 그러니까 i로라는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사용하지 않고 작성을 한다면. 음, 이거를 지우지 않고 그냥 앞에다가 주석 처리할게요. 실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주석 처리했고요. 어, LST 품목에서 선택한 첫 번째 열의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이 0이에요. 그 다음 어, 두 번째 구분은 음, LST 목록에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1이에요. 다 마찬가지로 어세 번째 열에 있는 값 상품명을 입력하겠습니다. 아래쪽도요. 어 단가도 네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다가 더하기 5를 하고 몇 번째 열이다 라고 세는 작업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작성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른 다음에 매출 입력 클릭해서 뭐 시금치, 뭐 콩나물 하나 선택하시고 숫자 입력해 보시고요. 등록 버튼 누르시면, 아, 제가 어떤 오류가 있었나봐요. 디버그 한번 갈게요. 아, 여기서 오류가 있었네요. 음, 컬럼 수량 곱하기 네 번째. 아, 여기요. 0, 1, 2, 3인데, 제가 여기서 숫자를 건너뛰었네요. 보세요. 첫 번째가 0, 두 번째가 1, 세 번째가 2, 네 번째가 4인데, 제가 이 부분에 오류가 있어서 메시지가 보인 거고요. 일단은 종료하고요. 그러니까 잘못하니까 상품명 이렇게 막 꼬여있네요. 다시 한번 지우고요. 매출 입력에 가서요, 얘를 콩나물을 선택하고, 하나, 둘, 입력하고 등록을 누르면, 이제 정상적으로 등록이 됐어요. 보세요. 음, 콩나물에 해당한 데이터 찾아서 왔고요. 그 다음에, 단가. 2,500원 곱하기 5,000. 네, 정상적으로 한번더 할까요? 오위를 가져올까요? 하나만 넣어보겠습니다. 오위를 선택하고, 등록 버튼 누르시면 내가 선택한 열의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표시할 거고, 그 다음에 수량 입력하고, 단가, 가져다가 수량과 곱해서 금액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어,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컬럼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사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는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서 어, 선택한 목록의 위치 더하기 몇첫 번째 해당한 데이터의 어, 값을 더 행의의 위치를 더해 주시면 돼요. 리스트 인덱스 속성이 무조건 첫 번째 선택하면 0이잖아요. 0인데 이 상품 코드가 어디에 있냐면 5행에 있으니까 더하기 5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열의 위치는 a부터 시작해서 1, 2, 3, 4 카운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까지 같이 모의고사를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